벚꽃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여의도 윤중로인데요. 화창한 봄날 여의도 윤중로에 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 마포에서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가족 혹은 연인과 봄의 기운을 만끽하러 우리 동네 벚꽃 명소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영진 기자가 마포의 벚꽃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마포구 경의선 숲길 중 벚꽃 산책길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봄의 자태를 뽐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지난해보다 4일 늦은 4월 7일쯤 첫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의선 숲길의 벚꽃도 이 무렵 개화를 시작해 4월 13일경에 절정에 이를 예정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구간은 경의선 숲길 제1구간, 염리동에서 대흥동의 500m 구간입니다. 이곳에 8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길의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이맘때 벚꽃으로 뒤덮은 경의선 숲길은 가족 및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으며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벚나무와 함께 봄 나들이객을 더욱 설레게 만들 조팝나무, 노란 금꽃 등도 개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현재 3단계 구간 조성 공사가 5월 말 준공돼 전면 개방될 예정이며 완공 전이지만 경의선 숲길은 벌써부터 산책 명소로 꼽히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인지 몰랐는데 봄에 벚꽃 피니까 정말 예쁘고요. 자주 나와야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혹은 연인과 우리 동네 벚꽃 명소인 이곳 경의선 숲길로 오셔서 따뜻한 봄의 기운과 아름다운 벚꽃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